양충기 극복 프로젝트. 기저귀는 아직도 양충기 중입니다. 캣잎을 뿌려줘도 큰 감흥이 없어 보여요. 양충기 빨리 극복해야지. 어? 그래. 스크래치 좀 뜯으면서 기분 좀 풀어봐. 그나마 레이저 포인터에는 격하게 반응을 해줘서 이렇게 흥미를 유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식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타우린이거든요. 오늘 기저귀 타우린 보충 좀 해줘야겠어요. 바로 미꾸라지예요. 미꾸라지는 타우린이 풍부해서 고양이의 심장에 특히 좋습니다. 물을 조금 넣고 습식 사료와 함께 끓이면 아주 훌륭한 추어탕이 됩니다. 아직 뜨거워서 충분히 식혀줘야 하는데 기저귀가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네요. 와우. 추어탕 냄새가 아주 고소하고 좋아요. 기저귀가 엄청 먹고 싶어하네요. 알았어, 줄게. 잘 먹네요. 통 미꾸라지는 뼈가 억세지 않아서 먹기도 좋고 칼슘도 풍부하죠. 이만한 보양식이 없을 거예요. 맛있게 잘 먹은 듯 하죠? 뭔 소리야? 기저가 맛있어? 아빠 해준 게 맛있어?